찾았습니다. 박근대요. 연마탄 준비해. 연마탄. 박근대 일로와. 이거 들어가 빨리. 둘 셋. 자, 가방 머리 맞추시. 지금 정말 힘듭니다. 구조하고 있는데 현재 연막탄을 피워서 저희 위치를 알리고 헬기가 도착한 직전입니다. 이제부터가 또 다른 고비입니다. 폭풍우처럼 밀려오는 헬리콥터의 바람을 온몸으로 버티며 환자를 위로 올려야 합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대원들도 비로소 안도합니다. 폭풍우가 아, 바뀌었네. 근데 다 따라왔어. 혼자 유일하게 살아났어. 우산은 시추에서 열심히요. 어떻게 그렇게 뛰어요? 난 내가 저거 탈 뻔했어. 근데 산길에서 달려본게 태어나 처음이거든요. 저는 일주일에 3일을 뛰는 운동을 하는데 여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산아! 산아! 순아! 순아! 나 오늘 괜히 열심히 뛰었네. 산아! 산아는 무조건 이제 박기훈 의원이 가는 걸로. 뭐라고 안 넘었어. 아니 왜 이런... 아, 물 담당이가 아쉬운데 이거. 한 방울이라도 먹고 싶어. 무전기 확인할게요. 무전기요. 무전기. 하나. 아. 우와. 박기훈 대원 얼굴만 안 잘생겼으면 안 생겼으면 그새 잘라줄게. 우리 아니 이거 안 돼요. 너무 깜깜 걸렸어. 아 이게 꿀맛. 아 이렇게 만나. 선배들이 무거운 거좀 들도록 하시죠. 예. 오늘 대원들 메고 왔으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는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해운대의 초고층 빌딩들은 그 아찔한 높이만큼이나 아슬아슬한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안전벨트 전인데요. 사전하면 방수봉하고 공격기 다 메고 지금 여기 타고 진입하려고 지금 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하고 올라가세요. 알았죠? 우와. 2010년에 있었던 대형 화재 불과 20분 만에 전층으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층까지 장비가 닿지 않아 불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방수. 장관이다 이거, 그죠? 대표현장인데요. 지금 애가 머리가 터져가지고 피가 많이 흐르는 거 같아요.